이번 시간에는 장음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말을 하죠. 교재 56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장음계는 계음 순서에 따라서 8개음을 차례로 배열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는 뭐 8개라기보다도 7개음입니다. 뭐첫 번째 음하고 여덟 번째 음은 같은 음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은 기타로 봤을 때는 두 프렛, 요 칸을 이제 프렛이라고 합니다. 두 프렛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이제 온음이라고 하고요. 한 프렛 차이 나는 걸 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이 도저 도, 알파벳 음으로는 C. 두 번째 음이 레가 되죠, 레. 그래서 온음 차이가 나죠. 두 프렛 차이가 나니까. 그 다음에 레에서 또 미. 두 프렛 또 온음이죠. 또 미에서 파.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은 반음입니다. 그래서 한 프렛만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 파, 솔. 온음이기 때문에 두 프렛을 이동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음은 온음입니다. 그래서 솔, 라. 여섯 번째 음과 일곱 번째 음은 또 온음입니다. 그래서 두 프렛, 라, 시. 또 일곱 번째 음과 여덟 번째 음, 옥탑, 첫 번째 음과 같은 음이죠. 한 옥타브 높은 음. 그래서 시와 도는 반음. 그래서 한 프렛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의 음 구조는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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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에 이제 프렛보드 지판 그림이 나와 있죠. 자, 2번 선에서 보면 똑같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래서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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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 메이저 스케일은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재에는 피아노 건반으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요. 뭐 피아노를 배우지 않은 분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기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도부터 시작하고 알파벳에서는 C이기 때문에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 D, E, F, G, A, B, C. 자, 그러면은 6번 선이나 1번 선은 파음이죠. F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 C에서 했던 자리를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처음에 온음, 온음 반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시작해서 온음, 온음, 반음, 다시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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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 C하고 똑같은 위치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 G, A. 그다음에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A니까 다음에 나와야 될 알파벳이 B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무슨 음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음을 적어보시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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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이 이거를 음을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 시작하는 메이저 스케일, 파로 시작하는 메이저 스케일을 여러분이 직접 숙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솔로 시작하는 메이저 스케일은 뭐 여기서부터 연습해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연습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요 개방음을 사용해서 연습해 보셔도 되겠죠.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소리니까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개방음이니까 그래서 온음 이렇게 되겠죠.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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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 아직 어떤 음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 밑에는 제가 좀 전에 했듯이 파에서 시작하는 자음계를 만들어 보세요 했는데 악보상으로는 요 파는 이제 맞지는 않죠. 악보상에 있는 파는 여기죠.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서 시작음에서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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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 제 구조만 제가 쳐드렸고 실제로 그게 악보상에 어떤 의미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찾아서 정답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잘 학습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요. 직접 한번 음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C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음의 샵이나 프렛이 붙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메이저 스케일, G에서 시작하는 메이저 스케일 또는 F에서 시작하는 메이저 스케일은 어떤 음은 샵을 붙여야만 그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가 나옵니다. 또 어떤 음은 프렛을 붙여야만 그 음의 구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C 메이저 스케일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어떤 C 메이저 스케일에서 어떤 음이 반음이 올라가거나 어떤 음이 반음이 내려가야지 G 메이저 스케일이 되거나 F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제가 이제 블로그 링크를 올려놨으니까요. 그 블로그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직접 연필로 음계를 적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해보셔도 되고요. 교재 없는 과제를 몇 개 더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지판을 읽어보시고 악보를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을 만들어 보는 거죠.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스케일을 만드실 때 같은 음이 두 번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뭐 게임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파, 솔, 라, 라샵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라가 나오고 똑같이 라샵 다른 음이지만 똑같이 라가 두 번 나오잖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라가 나왔으면 다음에는 C, 뭐 C플랫 이런 식으로 같은 음이 두 번 나오지 않도록 알파벳으로 했을 경우에는 F, G, A, A샵 이러면 이제 이론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소리로는 맞을 수가 있겠지만 뭐 이런 경우는 F, G, A, A니까 다음에 B 뭐 또는 B 플랫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다른 알파벳 또는 다른 개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샵이나 플랫을 붙일 경우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자료를 다운받아서 여러 가지 메이저 스케일 음계를 직접 만들어 보시고 또 기타에서 연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C 메이저 스케일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프레드 교재에서 많이 쳐봤기 때문에 금방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기본 음자리라는 게 이미 이제 C 메이저 스케일이죠. 또뭐 도레미 파솔라시 도시라솔 파미레도죠. 도에서 도까지만 했지만 나머지 음들에서도 하면은 도레미 파솔라시 도레미 파솔 파미레 도시라솔 파미레 도시라솔 파미.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스케일을 만들어 보시고 그 스케일을 또 직접 기타에서 여섯 줄에서 다 적용을 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숙제 낸 거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꼭 기다리지 마시고요. 또 아니면 뭐 다른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서 정답을 먼저 보지 마시고 일단 틀리더라도 직접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좀더 실력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